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 불과 한 달이 지나자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군사정변이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태국 서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미얀마에서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현재 국가 전체가 거의 준전시 상황이 되었는데요. 미얀마 군부 세력이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총선 결과에 불복해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장악한 것입니다. 미얀마는 이번에 발생한 쿠데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쿠데타에 대한 정권 찬탈 그리고 국민들의 시위, 이에 대한 군부의 강경 진압이 반복되었는데요. 미얀마에서는 왜 군부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 걸까요?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직후 1년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 역할을 하던 아웅산 수치 고문과 여당 중앙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요직 인사들을 대거 구금했습니다. 이에 군부는 미얀마 국방군 총사령관 아웅 훌라잉에게 국가 권력이 이양되었으며 미얀마는 1년간 군부가 통치 후 재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군부 쿠데타 발생 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의 전화선은 두절되었으며 미얀마로 가는 모든 항공편들은 단항이 되었고 국영방송국 MRTV는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군사 정변 직후 은행들도 문을 닫아 ATM에는 현금을 인출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상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쿠데타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거의 모든 SNS가 미얀마 군부에 의해 차단된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도 네피도를 비롯해 양곤, 만달레이 등 미얀마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쿠데타를 반대하고 아웅산 수치 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미얀마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물대포, 최루탄 사용은 물론 총기로 실탄 사격까지 해가면서 매우 강경하게 시위 진압을 하고 있어 이미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시위는 더욱 거세게 미얀마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어 대규모 유혈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2월 8일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양곤,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들에는 5인 이상 모임과 집회 등이 금지되며 밤 8시부터 이길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미얀마 국방군 총사령관은 무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히며 시위 참가를 위해 파업하겠다는 공무원들에게는 신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쿠데타 반대운동에 대해 강력한 진압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미얀마는 과거부터 군부 독재가 횡행했던 나라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국가 정치 시스템을 보면 미얀마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도 한참을 잘못 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얀마는 1885년부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영국처럼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는데 이것은 미얀마 실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의원 내각제란 쉽게 말하면 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은 국민의 표를 받은 그 당의 대표가 그 나라의 대표자, 즉 총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일본과도 비슷한데요. 다른 당에서 과반수 이상 불신임을 행사하면 총리를 다시 뽑고 또 불신임하면 다시 뽑아야 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려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민족이 있는 미얀마는 구조적으로 불신임 행사를 무한대로 남발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미얀마는 세계대전 이후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이후 정말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깔끔한 정상국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첫 투표에서 총리로 뽑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웅산이라는 사람이 집권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웅산은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독립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는 김구에 비견될 만합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총리에 당선이 되었는데 문제는 아웅산이 총리 당선 3개월 뒤 바로 직속 부하들과 함께 암살당했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 대체자로 누가 와도 미얀마 사람들 성에 안 차고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을 결집시키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대혼란은 계속되고 미얀마 내부적으로는 전쟁 상태가 되었다가 결국 네윈이라는 군인이 군사 쿠데타로 강력하게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네윈 장군은 경제를 1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외발 투자를 금지하고 세국 정책, 무분별한 화폐 발행, 마약 판매 등을 실시하여 미얀마를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은 어려워지는 동안 크고 작은 시위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는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제압해버립니다. 그러다 결국은 지쳤는지 1981년 대통령의 자리를 르윈이라는 자신의 부하격인 군부 장성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뒤에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미얀마 독재 정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경제까지 파탄나게 하고 민생을 어렵게 만든 정책으로 화폐 개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단행한 화폐 개혁은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점점 강렬해지게 만든 요인이기도 합니다. 미얀마는 정부까지 뇌물에 밀거래를 하는 마당에 국민들도 당연히 현금 거래만을 할 수밖에 없는 지하 경제 사회였습니다. 문제는 현금 거래가 대다수를 차지할수록 세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충당은 항상 고민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 어딘가에 숨겨진 돈들을 찾을 궁리를 하다가 1964년 미얀마 군부는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국권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게 한 뒤 국권이 미얀마 화폐 단위로 4200잣을 초과하면 나라에 돈의 출처를 신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행 후 돈을 바꾸려다가 많은 국민들이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했고 이렇게 추징된 세금은 군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당시 화폐 개혁의 실시는 미얀마 군부의 세수 확보에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미얀마의 중산층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국권 화폐가 쓰레기가 되고 신권으로 바꾸면 세금 폭탄을 때려맞게 되니 불만이 폭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은행을 믿지 못하고 재산을 화폐보다는 보석, 금 같은 것으로 보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화폐 개혁으로 재미를 본 미얀마 군부는 쌀 가격이 3배로 폭등을 하자 1988년에 똑같은 화폐 개혁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박혀있던 전 국민들은 바로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로부터 불과 2년 전인 1986년에 신권을 한번 발행했었는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화폐 개혁을 또 한다고 하니 정부의 의도는 뻔했습니다. 보나마나 세금 뽑아내기였던 거죠. 열심히 번 돈을 다시 한번 세금으로 나라에 뜯길 생각을 하니 미얀마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대학생부터 승려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당시의 미얀마 대통령 르윈은 양곤에서 벌어진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려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바로 거리에서 총살해버리게 합니다. 이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했고 미얀마에 경제적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이때 상징적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치입니다. 국민적 영웅의 딸이니 군부도 어찌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가 무엇을 하던 또다시 새로운 군부 집단의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군부 집단의 이름은 국가법 질서회복위원회입니다. 국가법 질서회복위원회는 기존의 르윈 대통령을 축출하고 국제적인 압박에 못 이겨 총선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아웅산 수치 여사가 80%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여 미얀마의 새 지도자로 당선되는 듯 했으나 군부는 이를 바로 무효화하고 아웅산 수치를 무려 15년간이나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미얀마 군부 간의 무한실랑이가 반복이 되는데요. 가택연금된 아웅산 수치가 연금에서 해제되면 그녀는 대중들로 하여금 군부 타도를 독려하고 그러면 군부는 다시 아웅산 수치 여사를 연금하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지지율이 낮아지면 다시 풀어주고를 반복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웅산 수치가 지도자로 당선된 후 군부의 힘을 약하게 만든 투표를 해서 압승했고 그 결과 군부에서 위기의식을 느껴 다시 가택연금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미얀마가 부분적으로 민주화된 것은 단지 국제사회 시선 때문이었지 미얀마 군부가 완전 퇴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는 최근까지도 문민정부에 의한 군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물론 2015년 이후 부분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어 자유선거를 치르고 있긴 했지만 헌법의 뼈대는 군사독재를 대놓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칠레나 한국이 그렇듯이 군사독재 헌법의 잔재가 남아있는 수준이 아니라 미얀마는 아예 헌법 자체가 군사독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헌법 조항에는 의석 중 일부가 아예 군부에 배당되게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75%는 선거로 뽑는데 25%를 군부가 지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얀마는 개헌 저지선이 25%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개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헌법 조항도 살펴보면 가관인 게 국방부 장관, 안보부 장관, 국경부 장관은 아예 대통령이 아니라
군 최고사령관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조항에 따라 경찰은 대통령이 아니라 군부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선출도 국민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입니다. 3명의 부통령 중 1명이 대통령으로 결정되는데 그중 부통령 1명이 군부 추천 인사입니다. 더군다나 군사통솔권자인 군 최고사령관 역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군부 내 인사들끼리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통령이나 부통령 위에 사실상 군부가 군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얀마 군부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퇴임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의 초창기 군사독재에 점점 국민들이 지쳐가고 국민들이 자꾸 거세게 들고 일어나자 이에 군부가 수세에 몰렸던 것이고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을 썼음에도 잘 되지 않자 최종적으로 무늬만 민주주의고 속은 군부 독재를 통해 민중의 분노에 구멍을 뚫어자는 책략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 자신들이 불리하면 언제든 자신들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 5년 동안은 어느 정도 나라가 운영이 되었고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생각보다 군부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줌에 따라 민중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면서 군부 세력은 쿠데타 등의 이렇다 할 행동 없이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자꾸 군부에서 싫어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군부의 눈밖에 난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힝야족 학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다른 하나는 군부 지명 국회의원수의 축소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후자의 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군부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의석이 줄어들 시 개헌을 막을 수 없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길 위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초 아웅산 수치의 소속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군부 지명 의석수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군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더욱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군부의 의석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2020년 미얀마 총선 결과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할 만큼의 의석을 얻으면서 친군부 정당의 발언권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런 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군부가 생존을 위해 아웅산 수치를 쫓아내고 무늬만 민주주의인 정치체제도 위험하다고 판단 2015년 이전에 완전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게 된 것입니다. 군부가 요구하는 점은 간단한데 자신들 주도로 선거 다시 치르자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군부가 감독하고 군부가 룰을 정하고 군부가 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부가 부정선거에서 의석을 독식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점을 아웅산 수치가 거부하자 쿠데타를 일으켜 축출한 것입니다. 1년 뒤에 선거로 정권을 위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군부가 원하는 정당들만 골라서 부정선거로 50년은 더 정권을 유지할 작정이란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미얀마 국민들도 과거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다시 쿠데타로 군사 독재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군부의 모태가 되었던 하나회를 청산한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지금의 쿠데타는 미얀마에 문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약화시키지도 못하고 해산시키지도 못한 것이 발단입니다. 정치학계에서는 이번 쿠데타로 잡은 군부 정권이 안정화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지난 총선 결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속한 정당은 83.2%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의 85%가 아웅산 수치를 지지하고 있는 이상 단 15%만을 지지하는 국민을 가지고 군부가 나라를 이끌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해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던 나라들을 보면 홍콩조차 친중파 여론이 35% 이상이었고 태국은 국왕 및 현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이 40%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미얀마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군부를 지지하는 여론이 낮습니다. 아웅산 수치를 지지하지 않는 15%마저 그중 절반 정도는 소수민족 정당이라 민주화를 지지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군부에 반대하는 셈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통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일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대다수를 대변해야 할 정부가 절대다수에게서 반대를 받는다면 그런 정권은 존속하기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군부는 최소한의 정통성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극히 위태로운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군부는 민생파탄, 부정선거,
외세 개입 등의 적절한 사유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너무나도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홍콩, 태국 등 독재국가 모두 선거를 치러 최소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 미얀마 군부는 현재 아무런 이유 없이 85%의 지지를 받는 민주정부를 뒤엎었기 때문에 역사상 그 어느 정권보다도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얀마가 중국 영향권에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중국조차 이번 쿠데타가 너무나도 명분이 부족한 쿠데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놓고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이 조치를 취해 경제 제재를 단행해도 중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는 미얀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로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도 미얀마에 대한 경제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화 세력이 현재 군부 독재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얀마의 운명에 따라 동남아 민주화의 여부가 걸려있다고 봐도 좋은데요. 이번 미얀마에서 제대로 군부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룩한다면 태국 측에서도 정권의 민주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상하는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코리나시아 TV에서는 최근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관련한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코리나시아 TV에서는 태국 관련 소식 위주로 방송을 해왔는데요. 태국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인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인 만큼 이번 쿠데타와 관련된 원인과 배경을 반드시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과거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1979년에 12.12 쿠데타, 1980년 5월에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이 미얀마에서 재현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쪼록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간절한 열망과 시민운동이 좋은 결실을 얻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미얀마 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무력으로 빼앗긴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아무리 매섭게 칼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겨울이 가면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